30장을 보세요. 중리는 조술 요순하시고, 이거는 저 위에서 말한 고저 삼왕이 분류라는 말이 있었죠. 거기를 이어서 공자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던 증거를 댄 거예요. 공자님께서는 조술 요순하시고, 초선대의 성군으로 이름났던 요인금이나 순임금 같은 그런 분들을, 이 조자는 이게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조술이라는 것은 멀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멀리까지 그런 분들을 높이면서, 술자는 기술이야. 그분들의 그 업적을 이어서 기술하시고. 공자님의 업적이 이거거든. 헌장 문무하시며, 문무 즉 문왕과 무왕 그분들이 행하셨던 것들을 법도로 삼아서 지키셨으며, 헌장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법헌자죠. 헌자. 상렬 천시하고, 천시하시고, 위로는 천시, 하늘의 사시를 법률로 삼았어요. 하늘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말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하늘을 본받아서 하늘의 그 때에 돌아가는 것을 본받고, 하습 수토하시니라. 아래로는 수토, 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수토라는 것은 그 일정한 위치지, 땅의 위치와 물의 위치, 그런 것들을 다 인습, 즉 받으셔서 따라서 행하셨다. 이 말은 공자님께서 요인금, 순임금, 문왕, 무왕, 주공 이런 분들을 법받으셔서, 그분들을 본받으셔서 중용의 도를 체득한 거지. 당신이 체득하여 천도, 인도를 싸잡아서 말하는 자리지요. 조술자는 원종 기도요. 조술이라는 것은 멀리 그 도를 종하는 거야. 종자는 높일종자지요. 그 도를 높이고, 헌장자는 근수기법이라. 헌장이라고 말한 것은 가까이 그 법칙을 지켜나가실 것이다. 율 천시자는 법기 자연지운이요. 천시를 법받는다는 것은 그 자연의 운행을 법칙으로 삼는다는 거고, 습수토자는 인기일정질이니, 수토를 습인습한다는 것은 그 일정한 이치를 따라서 한다는 것이니, 개, 겸, 내외, 해, 분말이 언다. 이것은 내면과 외면, 그것을 겸비하고 본말, 근본과 끝을 포괄해서 하시는 말씀이더라. 비어, 그렇게 이제 그 조술, 헌장, 상률, 하습 이렇게 하셨죠. 공자님께서 그것을 비유하자면, 비어 천지지 무불지지하며, 그것은 하늘과 땅이 지는 가질지자고, 제자는 실제자죠. 같고 실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며, 즉 천지가 모든 만물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으며,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무불 부도하며, 덮을 붙자, 도자도 덮을 도자요. 덮지 않음이 없으며, 지재라는 것은 땅의 돌이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싣고 있다는 거고, 덮는다는 건 위에서니까 하늘이지. 그러니까 땅은 놓는 게 없지. 다 싣고 있지. 하늘은 덮지 못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천지와 같고 그만. 비어 사시지 착행하며, 여 이루지 대명이니라. 비유하자면 사시지 착행한, 착행이라는 것은, 착이라는 것은 질, 경질한다 할 때 질자인데 섞이는 거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착행하며, 사계절이 계속 바튼 다치하듯이 이어가며, 여 이루지 대명이니라. 밤낮으로 서로 밝음이 대신해서 밝아지잖아.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조금도 차질이 없더라, 그 말이지. 천지 운행의 그 도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더라, 그 말이지.
착은 요 진리라. 착이라는 것은 질이 바뀐다는 뜻이고, 바뀐다는 뜻이다. 사는 원 성인이 덕이다. 이것은 바로 공자님이 지니신 덕, 그거를 말씀한 거다. 만물이 병육이 불상해하며, 모든 만물이 병육, 함께 육자는 길을 육자죠. 함께 길러지면서도 서로 해침이 없잖아. 여름에 풀밭에 나가봤어요. 이런 풀 저런 풀 다 같이 자라. 그러면서도 그 막 우르륵 자랄 때는 서로 해치지 않고 막 서로 자라. 근데 나중에 이제 크고 작고 생기면서부터 이제 큰 풀 밑에 작은 풀들이 이제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서서 이제 시그러들기도 하고 그렇죠. 도 병행이 불상패라. 그 온갖 만물들의 그 도가 병행 함께 행해지면서 불상패 이치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것은 공자의 덕을 천지로서 살펴본다면 마치 만물이 다 함께 자라면서 어긋남이 없고 같이 행하면서 조금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것과 같더라 이거지. 그래서 소덕은 천류요. 여기서 소덕, 대덕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작은 덕은 여기서 말한 작은 덕이라는 것은 세세한 절목은 그런 뜻이야. 세세한 절목으로 들어가서는 천류요. 마치 그 강줄기를 왜 높은 위성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보면 어떻죠? 강물이 쫙쫙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물이 일정한 법칙으로 흘러가지. 이 갈락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세한 덕목은 마치 시냇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갈락이 져 있고, 대덕은 본환이 큰 덕, 큰 덕이라는 것은 원줄기, 통째로 보다 보면 본환이 아주 그 환은 이게 조화죠. 조화의 돈독함과 같으니 알게 모르게 자연이연으로 탁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 천지지 소입이 대안이라. 이것이 바로 천지가 소입이 돼. 한 크게 된 소위가 되더라. 천지의 묘용이 한없이 크고 넓고 깊고 높은 그 이치가 되는데, 이러하듯이 천지의 덕을 닮은 공자 같은 성인의 덕도 한없이 크다라는 걸 표현한 말이지. 패는 유 패하라. 여기 패자는 어긋날 패자로서 이치에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천부지재. 이게 맞죠? 하늘은 덥고 땅은 싫고 있잖아. 천부지재에 만물이 병육어 기간에 온갖 만물들이 아울러 그 사이에서 길러지면서 불상해 서로 해치지 않고 모든 만물이 같이 자라잖아. 사시 1월이 착행대명이 불상패하니 사계절 해와 달이 착행 서로 이렇게 섞바꿔가면서 밝음을 대체하잖아요. 대체하면서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 소위 불의 불패자는 해치지 않게 되는 이유와 어긋나지 않게 되는 그 이유는 소덕지 천류, 그 세세한 덕목이 그 마치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물줄기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흘러가면서도 어긋나지 않고, 소위 병육 병행자는 아울러 길러지고 아울러 행해진다는, 아예 아울러 행해지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대덕 동하라. 큰 덕의 돈화 자리를 말한다. 소덕자는 전체지 분이요. 그러니 소덕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 속의 한 분야야.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인 선언, 부분적으로 착한 말씀, 선행, 착한 행실이니 이것은 마치 냇물의 흐름처럼 각기 이 조리가 있는 것을 말해요. 대덕자는 만수지분이라. 대덕이라는 것은 이 숫자는 이게 다를 숫자인데 만갈래 천갈래 갈라져 있는 수수백가지 수만가지의 갈라짐의 근본이다. 대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인 도덕을 말하지. 아까 소덕은 부분적인 선행선언을 말한 것이고. 그러니 이는 철저히 공자님의 그 덕이 바로 천지의 덕이요. 천지의 덕이 바로 공자님의 덕이다. 성인은 곧 하늘이다. 하늘은 천지 자연의 대법칙을 말한다. 천류자는요, 천지류의 맥락 분명히 왕불식이라고, 천류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천지류의 시냇물이 흘러감이 맥락 분명, 흘러갈 때 끊임이 없잖아요? 조그만 줄기만 생기면 물줄기에 글이 쪼르륵 같이 흘러가잖아. 맥락이 분명하여서 왕불식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며 쉬지 않는 그 자리를 말하고, 돈화자는 돈후 기화하여, 돈화라는 것은 그 조화, 조화가 두텁고 돈독해서 근본성대, 근본 아주 성대하죠. 성대하여 출무궁야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더라. 차는 언 천지 지도하여 현상문 취비지의하라. 이것은 천지의 도를 말해서 저 위에서 비유하건대 그런 말 있었죠? 비유한 뜻을 취해온 자리다 해가지고. 오는 이제 30장이라 언 천도야라. 이것은 바로 천지의 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도를 말한 것이 되더라 해야지. 한번 총리는 조술 요순 하시고 헌장 문모 하시며 상률 천시 하시고 하습 수토 하시니라. 조술자는 원종 기도요 헌장자는 근수기법이라. 율천시자는 법기자연지운이요 습수토자는 인기일정지리니 개겸내외 해본 말이 없냐라. 비어 천지지 무불지제하며 무불부도하며 비어 사시지 착행하며 여이월지 대명이니라. 작은 요칠야라. 차는 언성인지 덕이라. 만물이 병육이 불상해하며 보이평행이 불상패람 소덕은 천류요 대덕은 돈화니 자이천지지 소이위대야니라. 배는 유패야라. 천부지제에 만물이 병유거 기간이 불상해하고 사시일월이 착행대명이 불상패하니 소이 불해 불패전은 소덕지 천류유 소이 병육 병행전은 대덕지 돈화라. 소덕자는 전체지 분이요 대덕자는 만수지 본이라.
천류자는 여천지류이 맥락분명이 방풀시야오 돈화자는 돈후기화야 근본성대이 출무공야람 자는 언천지지도하야 이현상문 취비지의야람 운운제 삼십장이니 언천도야람